에브리데이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자, 준비가 끝났어요. 두 번째 경기입니다. 테헤란과 프로토스의 경기. 김승현 선수, 박성균 선수의 경기 만나보시죠. 자, 이번 코스트와 함께하는 KCM 레전드 매치 종족 최강전 두 번째 경기, 테란과 프로토스의 경기. 1킬을 기록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와 지난번에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손에 땀 한 방울, 마우스 한 번 안 잡아보고 상금을 그때 별풍선까지 다 더해서 제가 이제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바로바로 다음날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네. 35만 원, 37만 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많이 챙겨갔네요. 왜 그럼요. 아무것도 이렇게 있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개인 방송 열어놓으니까 개인 방송에서도 별풍선 받고 이러고 있다가 상금 챙기고. 박상균 선수는 정말 소위 말하는 꿀을 달게 흡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보면 또 독사 테란이다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겨울잠을 좀 자고 있었던 상태에서 독을 더 강하게 품고 오늘 경기를 위해서 그때 휴식이 있었던 걸지도 몰라서 오늘의 진짜 경기력으로 좀 같은 테란 대표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상금 전액을 후원해주신 이분 코스트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성적표가 나왔어요. TPG 0킬, 1킬, 0킬. 저것도 뭐 압박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현재 경기 안 펼치고 있는 종족 선수들은 이걸 보면서 저런 거 괜히 또 신경 쓸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종족을 대표해서 어쨌든 구성원을 만들어서 나온 종족 최강전이라서 저런 것들도 또 숫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종족 근데 어쨌든간 조일정 선수가 꺾였다 그래서 지금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나머지 선수가 다른 종족을 정리해주면은 또 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대 팀을 먼저, 상대 종족을 먼저 전멸시키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테란과 프로토스의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방송은요, 아프리카 다음파 트위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모든 방송은 또 유튜브 KCMTV를 통해서 지금 많은 콘텐츠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또 새벽에 지난 새벽에 올린 콘텐츠가 있거든요. 네. 8년 만에 마우스 잡은 핵팰레 보셨어요? 아 정말요? 아 부끄럽네요. 경기력 완전 썩이었는데. 구인규가 뭐라 그랬는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 KCMTV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핵팰레 TV도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 그런 걸 올리셨어요. 핵팰레 어쨌든 뭐 즐거웠습니다. 저도 저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네. 사거리 없더라도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승현 선수. 네, 무난하지만 이 테란은 무난하지 않습니다. 별공장 신사장님께서 후원풍선 100개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MVP 투표해주십시오. MVP. 네. 중계진. 중계진. 이런가요? 중계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예. 그럼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 결과 좀 부탁드려요. 지금 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는요 저그가 단 1승도 못했고 테란에서 이재호 선수가 3킬을 기록하면서 테란이 최종 생존 종족이 됐습니다. 저그가 그랬죠. 가장 먼저 전멸, 그 다음에 프로토스 전멸, 테란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박성균 선수는 그래서 경기 한번 안 펼치고 이재호 선수가 다 하면서 상금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카톡 채팅창에서도 좀 약간 무안해하는 박성균 선수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그런 상황 나올 수 있고요. 일단 박상균 선수는 아예 벼르고 나왔습니다. 앞마당 쪽에 배럭 더블 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가 이것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경기를 진행한다면 너무나 불리한 채로 경기 풀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김승현 선수도 기본적으로 견제 플레이를 좀 하면서 포인트를 쌓아가고 나중에 그 포인트를 대량 방출하면서 경기를 휘어잡는 형태의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이런 빌드 싸움에서 지고 시작하는 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분 딜레이 뭐 얘기하시는데요. 예, 이제 투표 기능 때문에 잠깐 이제 꺼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한동안은 두들기기 힘들죠. 뭐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되면은 공 몇 번 던지다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 나올 텐데 박성현 선수 안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SCB 정찰이 돌아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왜 웃냐면요
이재호 선수는 원드라곤이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아 템페스트 박재영 선수랑 그랬죠. 아 진짜 제가 중계했었는데 기가 막힐 원드라곤이 33킬이었나? 원드라곤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이런 거 있죠. 종족체 강전 꾸준히 진행되다 보면 그런 경기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공도 열심히 던지고 있지만 선방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의 벙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S12 정찰로 내가 빠른 멀티 했는데 프로토스가 소위 말해 배불리기 위한 빌드로 트리플 넥서스 빠르게 안 갔네. 안 가네. 라는 거 S12로 확인했기 때문에. 오 통통별. 아 근데 약간 예 말씀하시죠. 약간 엇박자 나겠네요. 어쨌든 이지호 선수 S12는 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못 들어가면 오, 예. 아 근데 안 죽었네요. 어! 어! 이러면 백펠랑 골! 이러면 예. 그 12시 그 미네랑 멀티 지금 냈었어 막 소환했거든요. 이 프로브가 어디 있었냐면 12시 지역을 갔다가 오는 사이에 S10의 거지역을 경유해서 가는 바람에 트리플 넥서스 타이밍을 오히려 안 보여주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프로토스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정보를 그쵸. 오히려 잘못된 오류가 된 예. 예. 잘못된 정보를 테란이 가져가게 예. 잘못된 정보를 예, 습득할 수 있어요. 게다가 S12가 본진까지 들어간 상황도 아니었던지라 그렇습니다. 자 탱크! 탱크! 아이고 이거! 아 김승현! 1점사! 탱크 1점사! 오! 아 이거 네, 굳이 근데 들어갈 필요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냥 탱크만 집어줬는데 일단은 원드래곤 내줬어요. 네네. 물론 이제 잡아주고 드래곤 한 기만 잃고 빠진 건 괜찮았는데 예.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였었습니다. 왜냐면 예. 자신이 트리플 액세스를 가고 있던 중이었었고 드래곤 확보를 위해서 게이트웨이를 지금 늘리고 있는 타이밍이라 벌처 대비해서 드라곤은 반드시 살려놔야 되는 타이밍이었었거든요. 아니면 뭔가 트리플 액세스를 안 보여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걸 좀 미리 또 연막을 깔아놓은 걸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박성현 선수가 그런 거에 대한 아, 대비를 예, 무방비로 하는 선수는 또 아니라서 예. 이 벌처 플레이 휘둘리지 않는 게 지금은 김승현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제 벌처가 어쨌든 간 스피드업 돼 있고 마인업 돼 있는 상태에서 스캠 뿌리고 앞마당! 그냥? 아, 하지만 길막 예. 자 컨트롤 싸움 길열어주면 안 받아 쭉! 자 사방에서 자 위쪽으로 하는 거 뭐 길막고 있는 아 근데 지금 방어가 풀업을 얼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예 선방 내지는 자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막았네요. 네 근데 벌써 또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면서 트리플 커맨드 가고 있는 테란이라 그렇죠. 야 이 박상균의 집요함 잘 보이죠? 어, 프로브 지금! 어, 예, 앞마당 쪽에 뺐다. 오, 프로브. 여기 얘네들만 말씀하시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박성 선수. 매섭게 찔고 들어왔었는데. 한번. 테란이 너무 좋네요. 테란이 트리플 커맨드. 갖고, 이제부터 탱크 찍어내면서, 꾸준하게 방어에만 집중을 해주면, 박성규 선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공장 신사장님의 핵펠레 경기는 감동 깊게 잘 봤습니다. 크. 감사합니다. 크만 없었으면 네. 진짜 감동이 있었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크도 아니고 잘을 잘로 쓰셨으면 아 진짜 잘 보셨구나 할 텐데 잘 봤습니다. 너 잘한다 네. 이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네. 김승현 선수의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네. 테란이 멀티가 너무 빠르거든요. 박상균의 그쵸. 선택 하나하나가 빌드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김승현을 상대로 빌드에서 압승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 자 드래곤이 노려는 보고 있는데 탱크가 와서 이미 수비 대응을 펼치기 시작하고 시즈 모드. 아, 아. 또 이게 또 셔틀이 4질럿을 태운 셔틀이 등장하고 있긴 한데 무조건 탱크 3기 이상 줄여줘야 예. 돼요. 지금은 어쨌든 김승현 선수가 급해진 거죠? 그쵸. 왜냐면 자신도 트리플 넥서스를 갔는데 예. 그에 맞춰서 벌쳐 6기 정도만 찍고 바로 트리플 커맨드를 갔던 테란이라 프로토스는 반드시 이득을 챙겨가야 됩니다. 자, 이 또 상성이 물론 이제 좀 섣부른 판단입니다만 미래를 예측해보나 이렇게 또 테란이 저그 거꾸로인가요? 프로토스가 저그 잡고 테란이 프로토스 잡고 역상성이 나오는 이게 이상한 종족체 강전일세? 워낙 또 급이 높은 선수들의 출전이기 네. 때문에 자, 셔틀, 사질러 상성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사질러 아머리만 파괴해도 이건 진짜 대성과입니다. 자, 업그레이드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상황이? 아... 아머리 정도? 자, 아머리 하지만 리페어가 있기 때문에 아, 답답하죠, 이럴 때 사실 예.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김지현 선수 이렇게 오는 건데 어, 잠깐 경기가... 아, 하필 아이디도 망이에요 IM 망 어, 예, 경기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망하진 않았습니다. 예. 자, 아머리 1.4 했는데 탱크가 왔고 일단은 SB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아머리라도 파괴하면은 프로토스가 예. 괜찮을 텐데 네. 질럿만으로 아머리 파괴하기는 불가능이고요. 네. 중계방에서 박정현 선님이 또 후원 복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한번 그래도 그냥 어쨌든 뭔가 해야 되니까 한번 쿡 찔러본 것 같습니다. 와 박상균 선수 정말 잔인하네요. 네. 또 하나의 커맨드 센터 지으면서 어차피 나갈 타이밍은 한동안 없는 테란이니까 커맨드 센터 올리면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전장에 맞는 지형을 이용하며 6시까지 가져가고 난 뒤에 싸움하겠다. 이 생각 정말 탁월해 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프로게이머잖아요. 지난번에 불로서도 이겼으니까 이번 내가 할게. 쉬어. 장비 챙기지 않아도 돼. 이 정도는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네. 왠지 모르게 괜히 나왔다가 꺾여버리면은 있을 수 있죠. 진짜 민망하잖아요. 네, 특히나 또 선수들은 네. 같은 선수끼리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이런 네. 프로 정신이 있기는 그쵸. 하지만 특히나 같은 종족 선수들에게는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더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16년 동안 했으면 이렇게 같은 종족끼리도 친구가 된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팀끼리는 있었습니다만 맞아요. 예전 MBC 게임 종족 최강전하고 지금 또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라서 자 일단 탱크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박성균 선수 네 뭐 테라는 지금부터 할 거는 정말 단순하고 뻔합니다. 후아머리 잘 돌려주면서 이제 스타포터 완성되면은 드랍십 하나 동반해가지고 벌쳐 이동하다가 네. 탱크 쑥쑥 많이 쌓은 뒤에는 200 네. 싸움 요건데 네. 프로토스가 그동안에 멀티를 잘 늘려주면서 게이트웨이를 다수 여기저기 확보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싸움이 됐죠. 자 중계방에서 아이시클럽님께서 후원풍선 보내주셨고요. 네 여러분께서 이제 17일반 해주시면 100만원은 쉽게 사실 쉽게는 아니겠네. 근데 모이게 되면 또 종족 체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횟수가 거듭될수록 또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정 수준 이상 후원해주실 분께 제가 이제 저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분 코스트님이 지금 100만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함께한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족 체감전 111 이것도 언제 종족 에이스 결정전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했었죠. 했었어요. 예, 배치 시나리오님 지난번에 한번 종족 체감전 에이스 결정전이라고 해서 이재호 선수, 김정호 선수, 정현종 선수로 한번 했었습니다. 네. 결국 김정호 선수가 예, 싹. 수고들 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먼저 갔잖아요. 정리를 했었죠. 네. 최근에 또 반트 스타리그 결승에서 네. 김태경 선수 꺾어내면서 우승도 했고 내가 없어서 그래 이랬는데 오늘 일단 조일정 선수는 꺾였습니다. 네. 김정호 선수도 많이 언급이 안 돼서 그렇지 역대 최강의 저그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섭외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종족 체감전 진짜로 한번 한다 했더니 아예 알겠습니다. 뭐 누굽니까 상대 이런 것도 아니고 아 그럼요. 나가야죠. 좋네요. 김태경 선수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전이 좀 어려워졌고요. 어렵다고 했고요. 네. 자, 벌처.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벌처가 나가는 건 프로토스의 추가적인 멀티를 괴롭히고 센터적인 마인 매설하면서 네. 상대방 프로토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용도인데 네. 김승현 선수의 드래곤 배치가 좋기 때문에 크게 큰 역할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 의미는 있어 보이네요. 벌처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 보루 이제 세워놓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하지만 벌처가 캐논을 깨고 드라곤이 없는 상황에서 질럿과 맞상대. 네. 하지만 마인 매설이 다 끝난 벌처들이라서 네. 이제 도망가기 급급한 벌처가 되기 때문에 프로브 찍어주고 있는 예, 프로브 1.4 해주고 있는 박성균 선수의 벌처입니다. 좋아요. 테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드라시 플레이까지 드라시 아케이드. 자, 이 지역에 벌처까지 뭐 합류를 하면서 드라시 플레이가 이뤄지면 더 까다로운 상황이 네. 될 건데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아우 짜증나죠. 살짝 끝에 보였는데 그래서 예전에 드랍십 속도 빨라지게 하는 패치가 일어난 다음에 프로토스와 저그들이 정말 원상이 높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예. 정말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예. 자 독이 잔뜩 올라가 있는 것 같죠? 박성균 네. 선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예. 프로토스의 빈틈을 벌처라든지 드랍십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는데 김승현 선수가 일단은 아비터를 좀 쌓아가면서 네. 항상 어려운 싸움을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비터의 스테이시스 필드잖아요. 예. 스테이시스 필드 한 두 방 정도는 상대방이 나왔을 때 써주면서 시간도 벌고 다른 지역 스타팅의 게이트웨이를 늘릴 수 있을 만한 시간 확보까지 네. 아비터가 해줘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 일단 프로토스도 아직까지는 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테란이 너무 튼실해져 가고 있다는 거. 네, 가만히 있어도 테란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데 네. 반해 프로토스는 힘이 빠지고 있는 게 눈에도 보이죠. 오, 장벽 쳐놓은 거 보세요. 워낙 꼼꼼한 선수니까요. 네, 맞아요. 박성현 선수. 자, 이거는 들어가면 사진대요. 스테이시 빌드를 한번... 아, 이건 무리수죠, 무리수. 셔틀. 아, 이건 너무 무리를 네.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죠?
게다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아마 테란의 백렉들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 시점일 거라서 지금 몇 호? 2... 1, 1호? 거의 이제 공이 방위랍이 돼가는 시점인 되겠죠? 거거든요. 마무리가 안 깨졌었으니까 네, 딱 마무리, 타이밍. 예. 마무리 크게 돌아가네요. 네, 아무리 병력이 많았어도 지금 타이밍이 들어가는 건 완전 도움이 네, 될 뻔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김승현 선수를 더 길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시 쪽을 일단 가져가면서 경기를 이제 길게 가져가고 있는 김승현 선수. 네, 조금 늦긴 했어요. 예. 왜냐면 저 지역의 멀티는 자원도 자원이지만 그 지역의 공간을 게이트웨이로 확보하면서 병력을 여기저기서 쏟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진영이 좀 늦었습니다. 네. 어우, 요슬포지가 네, 변수를 두네요. 퐁퐁퐁퐁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와. 그 전까지 테란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나올 거거든요. 나오려고 아. 지금 움직임 취하거든요. 아비터의 스테이시스 필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예. EMP 피하는 아비터의 날렵함이 필요합니다. 전화 인터뷰님이 전화 인터뷰 좀 님이 후원풍선을 50개를 보내주셨어요. 전화 인터뷰 좀. 네, 오늘은 지금 일단은 선수들 경기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수가 많기 때문에 네. 특정 선수에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백세인생 매치에서 했었거든요. 그쵸. 자, 아비터. 네, 아비터. 일단 베스를 하나 올렸고요. 예. EMP 쓰는 타이밍에 스테이시스 필드 발동이 돼가지고 네. 씹혔습니다. 스킬은 네, 지금 MVP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9명의 선수와 더불어서 저희 중계진까지. 그래서 MVP에 선정되는 선수나 혹시 저희 중계진은 오늘 사인 별풍선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표 꾹 네.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프로토스가 너무 힘드네요. 이게 경력 맞바꾸기가 안 되는 지경까지 좀 왔는데 여기서 잘 싸워야 돼요. 쭉 안쪽으로 마인 대박도 노려야 되고요. 안쪽으로 스냅 뛰는 상황에서 아 마인에 녹았어요. 질러 탄 타이밍. 예. 자 그래도 한번 템플러. 맞바꾸기 템플러. 자 그리고 싸우면서 스톤 스톤 위쪽 스톤 앞쪽 탱크를 그래도 잘 잡아먹었거든요. 그렇죠. 벌처 지금 전멸했고 근데 질러 또 전멸. 아 이러면 프로토스가 좀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없죠. 예. 좀 많이 주고 덜 챙겨갔어요. 네. 프로토스가. 박상근 선수는 이것을 대비해서 뒤쪽 지역의 탱크에 힘을 더 실었었거든요. 네. 앞쪽 지역의 탱크는 많아봐야 6개 정도밖에 줄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접어서. 자 이제 다리 접고 바지 걷어붙이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시즈 탱크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벌처가 다수 많이 잃었기 때문에 예. 이 벌처의 마인을 앞세워서 전략적 거점을 빨리 확보할 수 없는 테란의 기동성을 김승현 선수가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 자 점점점 세력을 위쪽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한시 쪽을 향해서 마술을 뻗치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또아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3시 앞쪽에 김승현 선수 그리고 일단 침착합니다. 네. 한시 지역에 있는 게이트웨이에서 병력들도 그렇죠. 딱딱 하나씩만 찍어주고 있어요. 예, 예. 게이트웨이도 저렇게 이쁘게 지을 만큼 상당히 침착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 어쨌든 체제는 지금 3포지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체제를 다른 걸로 넘어가진 않고 있는 프로토스입니다. 그리고 햄견제 네. 자, 3시 멀티 쪽. 예. 네. 김승현 선수의 경기 운영도 상당히 깔끔하게 맞춰주고 네. 있는데요. 한번 맞바꾸기를 하면서 테란에게 압박감도 심어준 터라 한시 지역의 게이트웨이와 멀티 지역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벌었고요. 이런 하이템플러 드랍의 긴장감도 네. 테란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승현 선수도 지금 계속 물어뜯고 있긴 해요. 어쨌든 프로토스는 아비터의 네. 리콜을 통해서 공격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면 나올만 하면 잡아먹고 하이템플러로 지져주고 그렇죠. 이런 거 반복이거든요. 마침 또 김승현 선수가 3포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셔틀! 그 셔틀! 사이로터! 스톰! 준비 스톰! 들어서 치는 스톰입니다! 치는 스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 싸운 프로토스입니다! 그러게요! 마인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서 포토스가 지금 안 밀려요! 업그레이드 211! 03 2업 테란 메카닉을 상대로 좋은 싸움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맞바꾸기는 괜찮은 거죠! 핵이득이죠, 핵이득! 남는 거죠, 정말! 핵이득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한시적 멀티 프로브 잘 붙이면서 돌리고 3포지는 펑펑 돌아갑니다. 펑펑 돌아가요. 두 스타게이트에서 아비터를 찍을 가스를 3포지에서 업그레이드 누르는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됐네요. 그리고 그 셔틀에서 스톰이 셔틀에서 하이템플러가 내려서 적절한 스톰. 네. 깔끔하게 스톰 예? 들어가면서 일단 긴장감 한 번 더 심어줬고 그래도 김승현 선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드랍시 플레이 섞어주면서 벌쳐 뛰어드는 타이밍 자신의 멀티 쪽에 방어병력 항상 구축을 하는 꼼꼼함도 네. 잊지 말아야 돼요. 자, 1시와 11시 방향에서 생산된 병력이 쭉쭉쭉쭉 집결하고 있습니다. 마인 매설이 이 박상규 선수는 조금 안 되고 있는데요. 질럿들이 너무 탱크에 잘 붙고 있는 상황이라 예. 마인의 풍사를 통한 이득은 계속적으로 발휘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 찍혀 있어요, 프로토스가.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자, 사이로스 톱까지! 톱을!
꺾어 건만지고 빠지겠습니다. 자, 근데 이쪽에 소스질러 마인대박? 마인대박 뚫을 수 있어요. 마인대박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인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인까지. 마인대박 안 나도 질러 뚫고 그렇죠. 차트를 잡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리콜 어느 지역에 한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들어갈 것 같아요. 와, 김승현! 갓승현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가요? 똘똘 뭉쳤습니다. 자, 아, 근데 드라고뿐이라서 이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드라고뿐이라서 차라리 앞마당 앞쪽에 있는 별명들 리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셔틀이 저기 뭐냐? 이거 못 들어가. 많아서 예. 네, 너무 얻어맞았습니다. 너무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드라군 위주의 별명들 리콜은 네. 오히려 사지로 들어가는 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게 지금은 차라리 천만 다행입니다. 어쨌든간 3시 쪽에서도 재미를 보고 있고 다른 루트로? 리콜 마이걸! 아, 사지네요, 사지. 아, 이건 약간 완전 손을 너무 모르네요. 자, 좀 악셀을 좀 너무 과하게 밟은 것 같은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 네. 마인을 덜 밟았으면 질러뜨가 들어가는 조금 더 오랜 시간 살아남으면서 SCP 테러라도 했을 텐데 네. 이거는 약간 손해를 봤네요. 여기선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변력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원 축적이 잘 되고 있는 프로토스고 업. 지금 실드 업 올라갔고 하나? 3, 1, 1업. 네. 3, 2업 되면 프로토스 진짜 안 죽거든요. 별력들. 테라는 어떻게 됐죠, 테라는? 3이요? 만만치 않네. 거의 풀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테라는 지금부터 이 프로토스의 실드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게 그렇죠. 사실 업그레이드의 효율은 프로토스가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2업 됐어요. 원래 메카닉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만큼 업그레이드 비율이 효율이 좋은 건 없잖아요. 예. 근데 프로토스가 실드 업그레이드라는 것도 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EMP를 맞지 않느라. 그럼요. 자, 어쨌든 소수의 탱크 드랍으로 7시 쪽으로 건드리고 있는 박성규 선수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드라곤 병력만 오면은 마인과 벌처, 소수의 탱크만으로 이득을 많이 챙기면서 싸울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잘된 드라곤이라서 이것도 그냥 막 드라곤 먼저 보내고 막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야, 불과 경기 시작한 지 몇 분 만에는 그때는 뭐 박성균 선수가 트리플 딱 먹고 배부르네 이랬는데 한 번에 세 시합 쪽의 교전을 통해서 지금 김승현 선수가 흐름을 잡아오긴 했어요. 탔어요, 기세를. 네, 그렇죠. 기세를 탔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박성균 선수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강인함, 인내심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200타짜 예, 말씀하시죠. 김승현의 경기력 자체에 약간 휘둘릴지언정 정작 중요한 정말 중요한 멀티를 늘려가면서 병력에 큰 화력을 담당하고 있는 탱크 숫자는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김승현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정말 고급진 프로토스의 병력 오랜만에 보네요. 네. 3, 2, 2업 03 들어가는데요. 이 쉴드 2업 쌍스톤! 쌍스톤까지 벌초에 뿌려야죠. 이걸 벌초에 다시 한번 아비터까지 안쪽으로 김승현 리콜! 김승현! 아, 근데 하이템프로 두 개가 지금 폭상한 게 좀 커요. 이거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스 뒤에 탱크가 많습니다. 네. 오, 여기서 또 한 번! 그리고 리콜로 타고 들어온 하이템프로 두 개가 되자마자 그냥 죽었어요. 그게 좀 컸습니다. 그럼 이제 가야죠. 가야죠. 테란! 테란은 마인 매설하면서 한시 쪽 다리에 먼저 자리를 잡으며 예. 한시 앞마당까지 먼저 포격을 하고 그러면서 소수병력으로 7시 견제. 이게 최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캐시 레전드 매치를 진행하면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예전에 한참 이 선수들 현역으로 뛸 때 실력 아니에요? 그럼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 확실히 군부를 떼니까 살아나네요. 네. 계속해서. 자, 프로토스의 병력들도 거의 풀업그레이드를 향해서 달려가고 예. 있는 상황인데 이 박상현 선수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김승현 선수의 업그레이드 잘된 양과 질의 병력들을 상대로 좋은 싸움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이 하이템프로 저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리콜! 아, 터졌고요. 자, 이 누가 이긴 것 같으세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김승현 선수도 멀티 잘 늘리고 있고 네. 이 박상현 선수도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멀티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 거점을 잘 확보하고 있어서 네. 와, 중간 지역을 끊어버리네요. 이 선택 정말 놀랍습니다. 와, 아예 그냥 반땅 싸움 하자! 좋은 선택인데요, 박성균 선수? 소름 돋는 선택입니다. 저는 사실 한시 쪽으로 예, 맞죠. 저도 같았거든요. 아니, 가까운 데로 가지. 이걸 가운데로 확 불어가지고. 네. 한시 쪽이 아니라 중앙저 반땅 딱 넣고 예. 와라. 프로토스에게 그냥 와라.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네. 와, 이런 선택 놀랍고요. 예. 자, 김승현 선수 와라. 그래, 가줄게라는 선택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가만히 기다리다가 9시 지역 파괴되는 상황까지 지켜만 보다가는 네. 손해밖에 못 봅니다. 모르지요, 아직 모르지요. 자, 마인 매살아주고 안쪽으로 지그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9시 같다면 영역이 다시 3시 쪽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프로토스 자체가 예. 좋지 않습니다. 상상 풀업되어 있는 메카닉 병력, 그리고 이게 프로토스가 테란을 상대할 때 자리 잡고 있는 테란의 진영이
옵저버를 뻔히 뒤돌아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뒤쪽 지역의 병력들이 포격할 때마다 살짝 보이고 그렇죠. 어디서 보이는데 뻥뻥 쏴대니까 그게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연출을 박상현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9시 깼고요. 반면에 3시가 잠깐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커맨 센터 파괴하지 못하면 네. 결국 근데 뛰었네요. 이 정도면 김승현 선수도 야 이거 네 세이미 싸움이 난 거죠. 세이미 싸움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네 아직 몰라요. 커맨 센터 파괴될 것 같습니다. 커맨 깨집니다. 지금 프로토스도 거의 풀업이에요. 네 풀업이에요. 풀업에 3335 꿈의 3335 완전 럭셔리 그렇습니다. 테란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리고 김승현 선수가 1시 쪽 앞마당 그리고 미네랄 멀티까지 가져가는 상황에서 9시 내줬지만 그러면서 멀티 하나 가져가게 되는 선택이 나아진다면 박상현 선수가 진영 반딱 딱 크구나. 아 리콜. 아 여기는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거 큰 거 같은데요. 이게 좀 아프죠. 아프지요. 자원을 채취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왜 커맨 센터를 아래쪽에 짓고 몰래 파먹겠습니까. 이 지역에 방어병력 구축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 김승현 2킬 합니까? 이 정도 슬금은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만 보고 그리고 예. 미니맵 상의 멀티 지역 늘리고 병력 쏟아내는 거 보면 그럴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박성균 아직 몰라요. 서킷 브레이커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로 6승 1패 성적을 기록하기는 박성균 선수를 지금 김승현 선수가 굉장히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게 있네요. 아비터의 존재가 어느 순간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비터를 좀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스테이시 스피드 활용을 하면서 싸워줘야 되는데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마법유닛을 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프로토스 병력은 풀 업그레이드 메카닉을 상대하는 데 버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비터의 존재 혹은 하이템플러의 사이오니톰 샤워가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시 쪽으로 기술을 잡고 있는 박성규 선수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뭐 셔틀플레이 질러 떨궈가면서 마인대박이라도 노려야 되는데 볼리앗이 소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게 그 플레이를 방지하고 있고요. 누구도 막지 못하겠네 지금은요. 네. 딱딱하면 칩니다. 둘 다 똑같아요. 자 7시 지역의 게이트웨이 좀 늘리면서 예. 7시 앞마당 리콜 가나요? 리콜? 아직 만화가 안 돼요. 예. 자 이 지역 못 지킬 거라면 김승현 선수 어떤 선택이 하나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수단 아니면 지킬 거냐면 지금 스테이시 스피드 활용하면서 들이닥쳐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잠깐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스테이시 필드 잘 걸었어요. 파고들고 있어요. 주요 병력이죠? 자 스테이시 필드 아니면 리콜? 리콜! 스테이시 필드! 찔러들이 싹 이쁘게 파고듭니다. 야, 이러면은 김승현 선수가 잘 싸웠네요. 진짜 잘 싸웠습니다. 이쁘게 싸웠죠? 네. 벌초의 함주가 있기는 하지만 살짝 늦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박상현 선수 자원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지금부터 있을 거거든요. 네. 반면 프로토스는 먹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 축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 자, 디펜시브로 응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병력이 소멸되고 있는 박성균 선수. 스테이시 스필드. 네. 위쪽 지역의 병력이 이제 풀릴 때이기 때문에 병력 합류하면서 이거 잡아먹고. 밑에도 뭐가 올라오네요, 근데. 와, 박성균 선수의 저력도. 예, 만만치 않네요. 스톱 샤워. 수준 높습니다, 오늘 아주 두 선수. 네. 치열한 난투, 혈토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그럼 이 지역 김승현 선수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 스타팅만 지키는 선택을 하고 예. 리콜 병력 하기 위해서 아비터가 7시 지역으로 이동했었잖아요. 예. 이 병력 그렇죠. 이걸로 뭔가를 해야 돼요. 150 됐거든요. 리콜 하기 위한 병력 후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병력 리콜 할 만한 병력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은 딜레이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자, 아 어느덧 탱크가 올라와 있어요. 이 위쪽에. 아 저 탱크가 올라와 있어요. 프로토스에게는 7시도 중요합니다. 아니 박상균 여기까지 신경을 쓰나요? 그리고 와. 아래 탱크한테 위에 도대 시즈보다 안 하고 이거를 오히려 리콜을 가려다가 깜짝 놀래서 스테이시 스필드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독하네. 스테이시 스필드 썼죠? 썼어요. 리콜 해야 되는데 리콜! 리콜! 좋아요. 아 근데 별로 비율이 안 좋습니다. 아 드라곤만 오면 안 되죠. 버벅 위에 탱크가 깨어나면 잠에서 깨어나면은 급해요. 지금 김승현 선수 드라곤 병력만 리콜할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 예. 갈무리 병력 갈무리를 못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네 급한 김에 드라곤만 일단 리콜한 것 같은데 물론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서 이득을 좀 챙겨가긴 하지만 결국 탱커홈 막힙니다. 그렇죠. 한시 지역 스타트 밀리고 있고요. 와 박성현 선수 독하게 하는데 진짜. 네 이거 한시 지역은 김승현 선수가 내주면 안 되거든요. 자원도 자원이지만 게이트웨이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예. 저 지역 밀리면 답 없습니다 프로토스. 자 일단은 밀어야 돼요. 여기 밀어야 돼요. 진짜 지각에 싸웁니다 지금. 아 많이 밟았어요.
아, 드라곤 하나하나가 지금 안타까운 상황. 예, 질러 탐유. 그래도 김승현 선수 한시 쪽 스타트 좀 버텨주면서 한시 이 지역 테란의 멀티 이 지역 일단 한번 말리. 어, 지금 잘 달려붙죠. 잘 달려붙죠. 달려붙죠. 아, 야. 멀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탱크야 하나씩 하나씩 전담박 합니다. 오메킨. 오메킨 잘 붙었어요. 아, 이거 진짜 나이스 판단이야. 정말. 아, 이건 박상윤은 약간 아프겠는데요. 힛데이마크. 그쵸 그쵸. 디펜시브 지금 들어갔지만 살짝 느린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탱크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둘 다 형편이 막 넉넉하고 떵떵거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최상의 경기력 보여줍니다. 예. 박상윤 선수 그만큼의 탱크 잡아먹혔는데 또 한 번 그 정도 숫자 올라오는 이 뒷심도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섭기도 하고. 예, 지금 3시 돌리고 있는 것 같고 1시 앞마당도 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테란이. 네, 그래서 김승현 선수가 민나나 멀티 빨리 밀고 한시적 스타팅을 지키기 위한 병력 지원이 있었어야 됐는데. 네. 와, 결국에는 테란의 뒷심이 조금 더 세 보이네요. 진짜 계속 각축전 줄다리기 시속 게임 끝에 프로토스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아비터가 결국엔 필요한 거거든요. 아비터의 다수 확보를 포기하고 업그레이드를 눌렀던 선택을 한 김승현 선수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난전 형태로 조금 더 경기를 이끌어가야 김승현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빨리 나왔었을 텐데 박성균 선수의 저력이 김승현 선수의 예상을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지금 많이 지켜보시는 프로토스 팬들은 테란 사기. 네. 뭐 태사기. 흔히 그런 말 있죠. 태사기다. 네. 그래봤자 태사기. 뭐 이제 그런 장난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프로토스가 지금 정말 작사요. 응, 테란이 이겼어. 이런 거. 야, 이렇게 되네요. 이 박성균 선수의 병력의 관리. 예. 이런 것들에 정말. 오바 지금 태사기, 태사기, 태사기. 네. 333업인데. 지상 병력에 힘을 믿었던 거였는데. 이 프로게이머 입장으로서도 실제 경기라면 333업 찍어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손에 꼽히죠. 예, 예, 예. 아비터를 가면 그만큼 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EMP 맞으면 그것도 활용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난전 형태로 좀 경기를 끌어가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예. 박상윤 선수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전에서 더 나은 능력을 선보였어요. 두 선수 모두 다 인구수는 비슷한데 어쨌든 프로토스도 7시가 있고 다른 멀티를 지금 서쪽 라인을 싹 가져가서 몰래몰래 뜯어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시가 날아간 게 현시의 기반 시설부터 해가지고 멀티가 완전 깨졌어요. 그 지역에 리콜 들어가면서. 예. 아예 점령해야죠. 아, 의도치 않은 한땅 싸움. 그러니까요. 아, 이러면 야, 이 박상현 선수도 사실 지금 막 불경 앞으로 이런 거 못하거든요. 부담돼. 그러니까 지금 그 6시하고 7시 사이에 있는 저 멀티도. 네. 혹시 탐탐 좀 먹어야 되는 생각도 들고. 그쵸. 삼룡이 멀티라고 하는 저기 이제 민나나 멀티. 민나나 멀티 쪽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네,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예. 테란이 맵을 장악하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테란도 지금 자원이 넉넉진 않거든요. 3시와 1시 앞마당을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해서 슬슬 여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예, 예, 예. 그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시간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 그 저런 데 가서 이제 스톱 쫙 뿌려야지 막 프로토스요. 아, 어,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할 텐데 여기 터렛 하나. 자, 스텔스 필드 걸고 정찰 겸 터렛이 얼만큼 있나. 예, 아직 기반 시설이 뭐 철책 같은 거 다 안 세워서. 리콜 한시 위쪽에 리콜 됐죠? 자,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인이 정말 눈에 가십니다. 예, 하나씩 질러 던지면서 빨리빨리 정말 발걸음 재촉하고 있죠? 네, 이 지역에 멀티 절대 못 먹게 커뮤니티도. 그렇죠. 아예 못 찍게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요. 이미 떨어졌고 올만하면 하이템보다 사이오네스톰 샤워를 계속 풀어줘요.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실 테란 진영이 되기 전에 프로토스가 지속적으로 괴롭혀줘야 됩니다. 전면전 할 필요 없이 마치 유즈넵처럼. 그렇죠. 이 지역에 병력 리콜이든 소수 병력 뭐 셔틀에 태워서 하이템보다 사이오네스톰 샤워를 하든 계속 괴롭혀줘야 돼요. 테란이 멀쩡하게 이지역 멀티 가져가면 프로토스 아예 못 이깁니다. 어쨌든 이 병력은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거 각오하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득 챙기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멀티만 가져가지 말아요. 결국엔 자원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험의 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리콜은 완전 손해를 보는 거지만 멀티를 완성시키기 이전에 리콜을 해서 병력 대 병력 간의 교환 싸움을 하면 프로토스가 괜찮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미네랄이 1000대, 가스가 300대, 테란이 어떻습니까? 테란이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병력의 효율, 벌처라는 유닛이 지금부터 정말 사기죠. 마인 3개가 공짜고. 네. 업그레이드가 풀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실드 깎는 데는 도사고
실드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도 벌처 공사 먹으면 깡패 그렇죠. 도사거든요. 벌처가 이제 넥서스를 깰 지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토스는 난전 형태로 아비터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고 나올만하면 스텔시 스필드 두방 이상은 걸어줄 수 있는 아비터의 숫자와 하이템플러 2기 이상은 보유 중인 그런 병력 조합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자, 두 선수 굉장히 다 조심스러운 저그는 또 네, 또, 자, 또 한시 쪽에 뭐가 미니상에 아, 없잖아. 아. 예. 네. 두 골. 네, 뭐 착각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갔으면은 상당히 좋은 리콜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일단은 김승현 선수도 그런 선택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야, 어쨌든 간 이게 저희가 광고가 없잖아요. 네. 지금 저그 라인에서는 그래 우리가 1킬은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 아주 만시 차이가 돼서 와라. 그쵸. 누가 됐든 일단 지쳐서 와라. 힘들잖아 진짜. 그럼요. 지금 이 유닛들 다 컨트롤해 주겠는데. 자, 나가나요? EMP! 한 번 더! EMP 아직 안 떨어졌고요! 아, 디펜시브를 오히려 꺼내요. 아비터의 존재가 많이 없구나 라는 걸 아니까 박상현 선수가 디펜시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우주마스터. 자, 대치구면 센터 노려보고 있습니다, 서로. 벌처가 없기는 하지만 예. 프로토스도 질러 숫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디펜시브가 커요. 질러 붙었을 때 앞에 얻어맞는 탱크에게 디펜시브 두 방 이상 걸어주면 야, 마인 이게...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받을 수 사실 있습니다. 사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저러면 가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탱크들이 저렇게 뻗쳐 있으면은 와 이게 가기 싫죠. 가기 싫죠. 말씀드렸죠. 네. 보이지 않는데 뻥뻥 소리 난다고. 하이템플러는 셔틀에서 떨구면서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약간 하기친 형태로 센터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의 메카닉 병력입니다. 아, 지금 김승현 선수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근데 점점 밀고 들어오고 있고. 네, 이미 고민하는 순간. 오오오오오오오. 와. 오. 이거 리콜해서 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로브. 프로브 리콜 해야죠. 리콜 이쪽에. 리콜. 들어가서 이제 하겠죠. 이거 쪽으로. 네. 프로브 구원하기 구출하기 위해서. 자, 프로브. 리콜. 리콜 프로브. 아, 안 하나요? 프로브. 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시. 네. 하지만 테란의 병력 이동 속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죠. 모이고 있죠. 아, 훨씬 빠릅니다. 와, 벌처 디펜시브. 자, 이 선택 김승현 선수의 옳은 선택일지. 거기까지. 병력 빼라 이거죠. 네. 네, 사실 이 돌아가는 병력들로 멀티 지역 깰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 없는 병력 돌리기가 돼버린 상황이 됐고 예. 점점 김승현 선수가 힘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 리콜입니다. 자, 할루시네이션 약간 우웅 소리 났었거든요. 네. 할루시네이션. 우왕 소리가 났죠. 예. 어디로 갈까요, 근데? 본진 지역 팩토리 장악밖에 없죠. 본진 팩토리? 네. 그건 크겠네요. 여기 공단 지역, 공단. 완전 장악해야 돼요. 쫓깃쫓깃 쫓겠네요. 공단 지역. 자, 배스리 없기를 바라야 돼요. 자, 배스리. 배스리! 아, 어디 어디 어디. 아! 아, 어, 근데 돌았어. 돌았어요? 돌았어요. 리콜! 팩토리 지역. 자, 근데 이 병력들로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그 EMP 맞느라 네, 쉴드 남아있네요. 자, 그리고 마나가 100 정도인데 네. 어, 스텔시 스필드 그렇죠. 입구만 올라온 입구에, 올라온 입구에 자, 좋은 센스 그렇죠, 저 센스를 일단 시간 벌면서 그렇죠. 한시 지역의 멀티를 마비시킬 수 아, 그렇죠. 되네요. 네. 살을 주고 뼈를 치는 저 병력 보자마자 아, 소리가 나옵니다. 아, 이게 사실 이 지역의 게이트웨이가 확보돼가지고 이 지역에서 싸우면은 모를까. 그래서 사이언스 톱 잘 뿌리고 다크가 지금 다크. 어? 몰라요. 리콜! 야! 와! 김승현! 야! 정말 이 판단은 소름이었습니다. 게다가 팩토리 장악을 위해서 병렬감을 리콜했던 것이 많은 이득을 봤고요. 병력 합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전장으로. 결정적 센스! 김승현! 뭐 오메 소리가 나오죠. 예. 야, MVP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거 정말 명장면이네요. 예. 와, 소름 돋는. 위에서 사이언스 한번 뿌리고 다크로 좀 썰어주다가 아비터 리콜되면서 사이언스 동시에 한번 더 뿌리고. 예. 와. 야. 김승현. 프로토스 유저분들은 그렇지. 예. 아니 김승현 이 전성기 예. 선수 시절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은 프로토스가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립니까? 한시적 멀티를. 한번 더 칠 수 있다면 이 지역 만약 리콜이나 이런 걸로 한번 칠 수 있다면 승기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테란의 병력들 합류 속도가 늦어졌잖아요. 예. 팩토리 한번 장악하면서 그 지역에서 병력들이 나오자마자 잡아먹히다 보니까 예. 입구 마크를 못 잡고 있어. 입구 아 골라. 아니 이런 동맥경화 여기서 또 한 번. 아
난리 났죠! 박성균! 공맥경화! 아! 뒷목적을 쓰니 박성균! 아 진짜! 왜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대요! 아, 나왔어,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지금 뚫렸어! 뚫렸어! 야 다행입니다. 이거 만약에 한시 지역 리콜이나 한시 쪽 병력 이동하는 탐에 저거 눈치 못 채고 있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다행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네. 숨지기 전에 와 제가 혈압이 올라갈 뻔했네요. 독백경화래요. 독백경화. 독사나서 독백경화. 아 정말 그래도 아, 예. 예, 그 와중에 신경을 잘 쓴 박성현 선수. 예예예예. 뭔가 이상하니까 집중력 좋았고요. 아직 안 끝났죠 지금 어쨌든가. 네. 아직 몰라요. 양 선수도 지금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죠. 정확하게 캐치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한시에서 어쨌든 그래도 캐 먹고 있고 한시 안마당도 캐 먹고 있고. 네. 원래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가 한창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예. 아마 최연성 당시 선수 전성기를 맞이했던 최연성 선수가 그런 명언을 남겼던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뭘 할지 모를 때는 예. 멀티를 멀티? 하면 된다. 최악의 선택이 아니다 그거. 네. 뭐라 멀티를 하면 그것은 어쨌든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니까. 지금 두 선수 멀티 멀티만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아 리콜 여기서 이거는 EMP예요. 리콜 마이. 네. 이미 EMP가 떨어지기 전에 리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네. EMP 맞았는데도 들어간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모여 있습니다. 일단 테헤란도 어쨌든 한 줌의 병력은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이 병력 조합으로 한 시즌 커뮤니티한테 뛰었구나. 라는 생각 들면 오겠지. 라는 생각 김승현 선수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병력이 많긴 해요, 테란이. 많아요. 네. 한 번입니다. 병력의 집중력. 커맨드 살렸고, 그리고. 김승현 선수의 병력들. 예. 야. 자, 이런 집중력. 박상민 선수가 병력에 대한 집중력은 살짝 더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시스 필드가 좀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 EMP의 존재 여부가 프로토스 입장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자 미네랄 멀티 지역에 탱크 배치 한번 볼까요? 투 셔틀인데 다크가 어디선가 썰고 있고 여기서 다크 아까 그 다크인가요? 자 투 셔틀! 투 셔틀이 뭐가 타고 있죠?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 다질럿 다질럿과 원 템플러 스테이시스 필드! 이거 사이로! 사이로! 사 EMP! 자! 아!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먼저 내릴 게 아니었는데 한 명 차 있었는데 네. 되자마자 그냥 아 이거는 결국에는 테란의 조금 야, 이게 네 테란의 조금 힘을 내는 것 같죠. 한신은 못 밀었어요 결국. 다시 커맨드 날아와서 붙었어요 네. 이분들이 탱크 매치 막 정말 절묘하게 하면서 한신이 결국 지켰고 요 주변 랩들이 있는 프로토스기는 하지만 예.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들이받기는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와 결국 박상균 선수가 잡는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박성균 선수가 잡는데 그걸 좀 김승현 선수가 이렇게 준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서둘러서 네.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프로토스가 프로토스가 못 이기면 테란을 테란 사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죠. 예. 리콜 때렸죠. 뭐 여러 가지 진짜 멋진 장면 많이 보여줬는데 아, 마지막 벌칙던 중 같은데요. 김승현 선수 과연 김승현 선수가 자 스테이시스 필드 커맨 세트업 하게 자 자원이 7시밖에 없어서 프로토스가 예 힘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 승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박상균이 잡네요. 잡는 분위기 같죠? 테란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는 박상균입니다. 네, 지난번에 안 했던 경기 오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완벽한 경기력 그리고 네. 집중력 취재! 자, 박성균 선수와 김승현 선수의 두 번째 혈투 서킷 브레이커에서 혈투는 결국에는 박성균 선수가 주인공이 정말 힘들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양 선수 모두 보여줬는데 예. 박성균 선수의 이 서킷 브레이커에서의 성적이 왜 좋은지 왜 이 경기 이전에 6승 1패라는 압도적인 승률을 보여줬는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veryday Everything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